요즘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김치는 인기 구입 품목입니다. 익숙한 듯 포장된 김치를 카트에 담는 타이완 관광객. Do you like kimchi? Yeah, very like. It's very famous in Taiwan. Maybe a week two times. 코로나를 거치며 김치가 면역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데다 이 한류 열풍으로 김치를 친숙하게 여기는 해외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 여파로 수출액도 크게 늘어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수출국도 93개국 역대 최대입니다. 과거 거의 다 일본으로 팔렸지만 이제는 미국이 4분의 1,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권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 음식 김치의 날을 정해 앞다퉈 기념할 정도. 미국에서 참신한 김치 요리법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리고 Definitely think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kimchi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다 같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한국에서 익숙한 풍경도 연출이 됩니다. And let's make some kimchi. Let's make some noise, New York. 그런데 정작 한국에선 이 고물가 속에 중국산 김치 수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에 소비자들이 너무 오랜 기간 시달리다 보니까 김치를 수입산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식당 입장에서는 외식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김치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 2021년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 수입액이 줄었지만 올해 김치 무역 수지는 지난해에 이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